아프리카 근대화 운동 요거 저번에 안 했었어요. 이집트가 따로 나오네요.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있는 건다 알지? 그것도 처음 듣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집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나일강도 이렇게 지나가고, 그죠? 그리고 여기 되게 얇은 데도 있고요. 수에즈 운하도 있고요. 여기에도 무하마드 알리 이런 이름이 사네요. 무하마드 오스만 제국의 이집트 총독이었대요. 오스만 제국 소속의 이집트 총독이래요. 무하마드 알리는 이집트의 근대화에 앞장섰대요. 근대화 정책 볼게요. 유럽식 군대 창설, 산업 육성, 근대식 학교, 그죠? 산업하고 교육하고 군대, 그지, 국방이지? 골고루 했네요. 제도는 없네, 제도는 없네. 이집트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그리스 독립 전쟁 때 오스만 제국을 지원하여, 그죠? 오, 그리스가 독립할 때 오스만 제국을 지원해서 자치권, 이집트의 자치권을 획득해서 독립을 했다라는 거네요. 수에즈 운하 건설과 이집트의 실현. 이집트가 영국과 프랑스의 자금을 빌렸어. 돈이 없으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자금을 빌려서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어요. 재정이 악화되죠? 영국과 프랑스가 내정 간섭합니다. 아랍이 파샤의 외세 배격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렇지만 영국군에게 진압되겠죠? 이집트가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합니다. 보호국. 뭐 완전 식민지랑 마찬가지죠. 아랍이 파샤 요거 먼저 보고 자료 3번 보도록 하자. 이집트군 총사령관, 군대의 총사령관, 이집트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이집트는 이집트인에게라는 구호를 멋진 구호를 만들어서 그죠? 민족운동을 전개한 사람이다 이거죠. 총사령관인데 이런 멋진 말 만들어서 민족운동을 했다. 외세배격운동. 자료 3번 한번 볼까? 자, 수에즈 운하는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랑 홍해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인공수로예요. 유럽과 인도를 오가는 항로가 유럽과 인도를 여기에 인도잖아. 유럽과 인도 이렇게 다녔었는데 항로 단축에 기여했어요.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큰 빚을 지게 된 이집트는 영국에게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을 넘겨줬어요. 관리권을 넘겨주고 영국은 운하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이집트에 군대를 주둔시켜요. 일단 들어오고 나서 이집트를 먹었네요. 그죠? 군대를 와서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는 한번 중요한 거니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만 나와도 돼. 여기 나일강이지? 그지? 나일강이지? 여기는 호수도 있네요. 여기가 수에즈네요. 여기에서는 그냥 가지는 거야? 여기까지는 배가 그냥 가? 배가 가?
파나마 운하는 복잡하던데 그냥 가. 애들이 막 다니네, 그죠? 많이 다니네, 줄 져서 다니네, 2차 산이네요. 이거는 파나마 운하랑 틀리네. 뭐 도크 시스템도 없고. 나온 거야? 지중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를 뚫은 건가? 여기를? 그지? 나일강이 이쪽이고. 이거 어차피 뒤에 파나마 운하 한번 킨 김에 한번 가자. 스웨즈 운하고요, 파나마 운하가 여기겠죠? 이렇게 해서 저기를 가는데 여기는 가는 게 쉽나 안 쉽나 보죠.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들어와요. 순조롭게 들어와요. 아, 여기가 돈을 많이 발랐네요. 그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해수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치? 여기가 무슨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막았다가 이게 무슨 물을 가두는 것 같아, 그지? 응? 그래서 높이를 맞추는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오고 막고 막고 해가지고 물을 막는 것 같아. 여기 이런 것들이. 저런 시설이 있으면 통과하는데 비용이 비싸요. 아무래도 저걸 다 해줘야 되니까, 그죠? 거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그거를 또 이거 뭐 그림자 보이죠? 위에서도 그지? 맞아? 저런 식으로 막 이게 막은 거고 이게 내린 건가 보다잉? 뭐얘 잘은 모르겠지만 그지? 막고 뭐를 하는 것 같아. 배가 여기까지 오고 또 여기까지 올리고 내리고 이게 물의 높이가 틀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돈이 스웨즈 운하보다는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게두 군데 있었죠? 그런 데를 두 군데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뭐, 큰 뭐는 없는 것 설마 또 있겠어? 그 다음에는, 나가네요. 일로 나가야 돼? 여기 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 세 군데나 좀 복잡하네요. 여기도 그지? 여기가 또 관건이네요. 아, 여기 돌아가는 것도 비용이 비쌀 것 같다.
여기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 포인트랑 여기 두 포인트 정도는 그지 아주 복잡하게 가는데, 파나마 운하는, 수에즈 운하는 뭐 그냥 뻥뻥 뚫려 있네요. 그냥 고속도로처럼 가면 돼요. 파나마 운하는 콜롬비아 요 사진 좀 있는가요? 여기 파나마 운하까지 봤어요. 자, 수에즈 운하는 그죠? 주로 영국이 많이 꽂았나 보지. 영국이 내정 간섭하고 결국 영국군한테 진압되고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죠? 운하를 갖다가 아까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그제 군대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따라 그랬어. 그지? 아프리카 보도록 하자. 수단. 여기도 무하마드야? 아, 무하마드 씨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지? 무하마드, 아흐마드. 아, 이거 더 어렵네. 발음도. 그죠? 그러니까 영국에 맞서서 마흐디? 아닌가? 이거나 상관없는 거야? 구세주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렇지만 영국군한테 패해요. 영국 사람들은 저렇게 전 세계에다 몹쓸 짓을 막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겠다야. 일본도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편하지 않은데, 그지? 영국도 그렇지, 독일도 그렇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렇게 맨날 죽이고 사느니 그게 마음이 편하겠냐? 그지? 불편하겠지? 미국도 욕이란 욕다 먹고 살잖아, 그지? 불편할 것 같아. 무하마드, 아흐마드가 영국에 맞서서 이런 거를 했다. 무하마드, 아흐마드 볼게요. 19세기 말에 수단에서 스스로 마흐디, 자기가 구세주야? 아이씨. 외세배격 운동, 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새로운 이슬람 세계를 건설을 외쳤어요. 수단은 수단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영국과 전쟁 벌였으나 패했어요. 이게 좀 웃긴다. 스스로 구세주라고 외친 게좀 대단한 신분인데, 그지? 무하마드 자 들어간 사람들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도 좀 힘드네요. 자, 수단이 어디 있는 건지는. 수단, 남수단, 응? 맞죠? 남수단이에요. 이건 옛날 지도예요. 이건 수단, 남수단. 지금은 수단, 남수단 이렇게 돼 있어요. 국경이. 나미비아 볼게요. 독일의 침략에 맞서서 헤레로 인들이 봉기했어요. 그렇지만 독일인들한테 진압됐어요. 어디 있던 거더라? 여기 남아공 위에 나미비아 왼쪽에. 아, 여기 경치 좋을 거야. 나미비아 봤어요. 독일이 거기를 먹었어. 헤레로인들이 봉기한 거래요. 헤레로인들이. 얘네들은 헤레로족이라고도 하겠죠. 헤레로족, 그지? 헤레로족이 그저 봉기한 거야. 그렇지만 독일인들한테는. 에티오피아 볼게요. 에티오피아. 원장님 뭐 어렸을 땐 이디오피아라고 그랬는데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발음이 어려워졌어요. 메넬리크 2세가 그저 근대 개혁을 했어요. 군사력 강화. 신식 무기를 수입하고 유럽인 교관에게 군대 훈련도. 신식 무기 또 군대 훈련. 그죠? 메넬리크 2세가 아도와 전투 승리로 독립을
아두와 전투 승리로 독립을 유지했어요. 대단하죠? 그죠? 대단해요. 독립을 유지했어요. 상대 국가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이탈리아라고 써놓은 이탈리아가 침략했는데요. 아도와 전투에서 승리해서 독립을 유지하게 됐어요. 영광스럽죠? 대단한 거죠. 남아프리카 볼게요. 줄루족이 이산들와나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쳤으나 영국이 무장하고 재침입했어요. 이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았냐? 줄루족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줄루 왕국이 영국의 침략에 저항했으나 실패했어요. 그죠? 이산들와나 전투에서는 했으나, 그죠? 졌어요. 줄루 왕국. 줄루족의 왕 캐치와요. 지도 같은 거 없나? 영토 보면 현재 이 지도상의 잠바브웨와 잠비아 모자비크 보츠와 짐바브웨랑 잠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 여기 써 있죠. 모잠비크 어디냐면 여기 다야 다. 지금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저기에서 써 있는 거 보면.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공 여기가 다 줄루 왕국이었다라고 그랬지? 여기에서는 그지? 좀잘 아시는 분이 잘 아시는 분이 아, 줄루 왕국. 샤카는 줄루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다. 와, 저렇게 생겼어? 멋있게 생겼네. 그지? 멋있게 생겼대요. 그는 개혁과 혁신의 군사적인 천재였다. 다른 이들은 그의 업적을 더 작게 평가하다. 그런다. 이웃 나라와 부족들을 동화시키고 다스리는 정치력은 줄로 통치의 강점이다. 호전적이고 파괴적인 전투.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 줄루족.
재밌죠?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지? 4만 명? 요 여기 요 이산들완화 전투에서만 그지?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총 들고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머리 숫자가 아닌데 뭐 그지? 응? 재밌네요. 요 자료 4번 보고 다음 넘어가자. 아프리카 민족운동. 19세기 후반에 유럽 열강은 금과 다이아몬드 등을 얻기 위해 요기에 금과 다이아몬드가 많았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였다. 이에 맞서서 아프리카인들은 유럽 열강에 저항했다. 알제리는 알제리 이쪽에 있는 거지. 30년간 그저 프랑스에 항전을 했어요. 탄자니아인들은 그저 탄자니아인들은 독일의 면화 재배 강요에 맞서 싸웠어요. 아도아 전투? 아까 에티오피아의 아도아 전투에 나선 그 사람이 메넬리크 2세 멋있게 생기셨어요. 줄루 왕국. 알제리. 탄자니아는 여기 있네요. 탄자니아는 케냐 밑에. 요 호수가 빅토리아 호수야. 빅토리아 호수. 여기에서 나일강이 출발하는 거야. 응? 빅토리아 호수. 되게 큰 거죠. 자, 탄자니아. 독일이 여기를 먹었었다고 여기 독일. 독일. 탄자니아. 일단은 요거는 여기 좀.